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따르며 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옵션을 추가한 내쉬의 기타들은 압도적인 사운드와 아름다운 디자인,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같은 바디 쉐입과 같은 목재가 사용되었지만 픽업 조합이 다른 두 대의 내쉬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보겠다. 이렇게 되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내쉬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내쉬 S63 험싱험 헤비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마치 하일런 블록의 그죠? 기타가 연상이 되는 모델입니다. 소리 좋죠? 좋습니다. 다음은 험싱 험. 이제요?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다양한 내쉬의 모델들을 만나보면서 요 얘기는 처음 꺼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기타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 기타도 이 성향 때문에 픽업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오리지널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의 기타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주자들이 이 자신의 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톤을 찾기 위해서 파츠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 톤을 찾는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일렉트로닉 파츠라든지 픽업을 교체를 했을 때 정말로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 픽업의 성향, 그리고 다른 기타에 부착돼 있던 그 픽업 사운드를 기억을 하고 자신의 기타에 그거를 이식을 했을 때그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이 내쉬의 기타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타들을 만들고, 심지어 이전에는 기타를 이제 유지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 기타를 이제 커스텀을 해주면서 이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조합에 어떤 목재와 어떤 픽업, 어떤 일렉트로닉 파츠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그죠? 진작 찾아낸 브랜드고, 그래서 이 내쉬에서 나오는 요런 험싱험이라든지 싱싱험 요런 기타를 만나도 처음 봤을 때 외관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고 맞아요. 훌륭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는 뛰어난 밸런스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두 모델에서도 그 밸런스를 충분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내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굉장히 좀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버즈비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성비 커스텀샵, 네. 가성비 커스텀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런 말보다는 그냥 이런 빈티지적인 사운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그 빈티지 기타들만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컨셉으로 나온 그 펜더 커스텀샵들 보면 그 가공되지 않는 그 날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그 당시 때 이제 빈티지 기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성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왜냐면 그때는 어쨌든 개체수별로 그 소리가 다 같을 수가 그죠? 없었잖아요.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의 편차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빈티지 기타로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이게 뭐 빈티지 그죠?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애들도 많은데, 저는 내시의 기타를 칠 때마다 뭘 느꼈냐면, 우리가 빈티지 기타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따뜻한 그웜 사운드를 잘 담은 기타가 내시 기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한 하이와 로우, 미들 다 EQ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빈티지 기타에서 그 너무 과해서 나는 그 깽깽거리는 사운드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막그 이제 울림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 픽업의 자성은 떨어졌는데, 그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이 빈티지 기타만의 그 시원한 그 우렁찬 그 사운드, 아니면 혹은 그거를 헤드룸이 넓다라고 또 표현을 해서 뭔가 레인지가 넓게 느껴지는, 뭐 이게 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다 다른데, 그 어디에서 딱 듣기 좋은 어디를 따뜻한 부분만 이렇게 싹 안아온 느낌이에요. 그 내시 기타를 칠 때마다 느꼈던 게. 그리고 이제 클린 톤에서 이제 내시 기타를 쳐보면 그 안정감, 아 정말 듣기 기분 좋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따뜻한 사운드를 잘 뽑아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지금 기타도 되게 잘 만들고, 뭐 무게 같은 것도 적당하게 내시 기타는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기타 무게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시는 어떤 분들이 저는 추천을 드리냐면, 내가 팬더 바예요. 근데 팬더 스트랫 말고는 딴게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건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팬더 스트랫을 되게 좋아하는데, 팬더 스트랫 같은 형태 좀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기타가 없을까?
아 근데 나는 프로페셔널이나 울트라 보다는 조금 더 그 어쨌든 그 모던한 성향이 조금 담겨 있는데 그 이왕이면은 그 팬더 맛보다는 그 팬더가 잘 가공된 맛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좋을 것 같고 사실 첫 번째는 좀 선택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프로페셔널 했지만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 울트라 가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팬더에 딱히 큰 뜻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스트레시라는 거는 다 슈퍼 스트레시 네. 이제 첫 경험이어서 나는 스트레스엔 큰 뜻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스트레시여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팬더는 굳이 내가 써보니까 오래 못 쓰고 내가 방출하더라. 근데 팬더 같은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스트레시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도 팬더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팬더를 심지어 오래 썼거든요. 네? 굉장히 메인 기타로 오래 썼는데 결국에는 계속 방출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역시나 좋아하는 거는 스트레스는 슈퍼 스트레스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형태를 치더라도 이렇게 개조된 듯한 네. 이런 스트레스를 더 좋아하고 나는 싱글보다는 험버커 사운드를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타를 이렇게 오래 쳤는데 이제야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이 방금 저는 험싱싱 뭐 사실 이거는 집에 험싱싱은 너무 많은데 네. 이 험싱험을 쳐니까 아, 난 진짜 험버커 소리 좋아하는구나. 프런트에서 나는 험버커 소리 좋아하는구나. 이 스트레스를 통해 하이런 블러 컨셉이긴 하지만 이거가 주는 안정감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시 기타는 이런 컨셉이든 저런 컨셉이든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내시의 기타 오늘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